기한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후일보는 연수구 옥련동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질 조짐이며 허가 과정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명의를 다르게 허가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지방선거의 판이 커지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지상조업사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상조업은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이나 착륙한 후에 진행되는 작업으로 청소와 정비 등이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이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지난 8일 인천 계양산 야외 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양을 정치경제 1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 자부심으로 만들겠다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에 초석을 놓겠다는 3당 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다며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 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글치라고 나를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해양수산부와 IPA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북항 대우단지 입주기업 27곳과 암물류 1단지 입주기업 20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인천항 FTG 추가 지정 찬반 조사를 벌인 결과 약 70%인 33개 기업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를 두고 인천 항만업계는 찬성하는 곳만이라도 추가 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항의 경우 항만별 제곱미터당 임대료 단가가 1,711원으로 부산항 428원과 광양항 258원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천항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IPA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6월 인천항 FTG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제4차 TF에서 유관기관들과 추가 지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송 뉴스였습니다.